지난 2017년 4월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소성리. 2년 4개월이 흘렀지만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집회를 이어가는 등 사드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사드 기지가 들어서는 성주군과 인근 김천시에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경전철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16개의 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천시도 민군종합병원과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등 19개의 지역개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되거나 사업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건 국도 교차로 개선 사업 등 7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작은 예산이 들거나 이전부터 논의된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약속에 걸맞는 국책 사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보를 희생으로 한 그 대가가 크고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통합이 절실한데도 그에 정부에서 당초 약속했던 국책 지원 사업들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사드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지역민들의 반응과 함께 정부의 추진 의지 자체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인 만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된 후 지원 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여전히 지역에 많은 갈등과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 지원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